네, 책 한 권의 두 여자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스타그램의 한 여자 김연공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한 여자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연진 씨, 반가 반가. 네, 오랜만에 뵈요 또. 네, 네, 그래요. 이번엔 이제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 책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네네. 일단 책도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딱 제목만 들어도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 조용조용한 그런 느낌. 조용조용한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은 또 어떨까 궁금한데 우선 솔바람 소리가 눈길이 갑니다. 특히 그래요. 이제 표지에 보면은 이 솔방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래요. 그쵸? 그리고 예, 그 솔잎 그 가지. 네. 우리 송편 쪄 먹을 때 이거 밑에 깔고 먹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솔바람이라는 게 그 소나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는 절 하면은 산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 하면 아무래도 뭔가 그 자연 풍광 그대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 아마 뭐 산에 있는 나무가 뭐 오직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뭔가 바람이 쫙 불 때 그 소나무 가지를 흔들 때 그때 뭔가 샥 하는 그 소리가 아우 새 속에서 우리 막 너무 힘들 때 그 새 속에 막 찌든 때 막 이걸 쫙 이렇게 청소를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마 책 제목에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아마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책 읽고 마음 청소 한번 잘 좀 해보세요 하는 이런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산에 가면은 그 바람 소리 그러니까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가 그쵸?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그거랑 연관지어 보니까 이 책이 주는 그런 느낌이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동명 스님의 선시에서 길 찾기 바로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 책을 이번에 또 선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저는요, 이렇게 좋은 책의 조건 하면 이거 이제 저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좋은 책의 조건이 뭐냐면 여자들의 핸드백에 쏙 들어갈 만한 그런 그거 부피.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만만해야 된다라는 걸 참 많이 좀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이것저것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 책은 일단 이 부피나 이런 것부터가 벌써 우리 마음에서 무게를 좀 덜어주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 한번 좀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근데 네. 시도 뭐 현대 시들 또 외국의 시들 좋은 시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이 시가 특히 또 선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한 네 구절 정도로 된 네 문장 정도로 된 그런 선시에서 뭔가 또 불교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 마음도 좀 속 시원해지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네, 한 일석삼조 정도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선시에서 길 찾기.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 스님께서 어떤 그런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저도 요즘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이 화두를 던지면서 그것을 선시에서 찾는다라는 말이 이제 저자의 그 머리말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들여다볼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여다봤었거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선시가 있으니까 선시하면 벌써 딱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벌써 한자, 한문, 뭐, 네. 뭐 사원절구 알고 뭐 칠원절구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머리 아프게 막 그랬어요. 저는 다들 외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좀 그 국어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서 문학성을 빼앗는 것은 바로 그 우리 학창 시절에
국어 공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요. 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문제에 그 정답 맞추는 그쪽으로만 위주를 하니까 맞아. 어떤 시를 소개하면은 이 시 읽고 뭘 느꼈어요 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음 중 이 시의 정서와 맞는 것은 1번, 2번, 뭐 우리는 그렇게만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모두 32편의 선시가 나오는데 선시 감상하실 분은 선시 감상하셔도 좋고, 예. 아... 네. 그리고 아, 난 그래 네. 재미없어. 뭐 맨날 딱딱한 거 뭐 이제 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 막 이러시는 분 같으면 네. 선시 무시하고 옆에 그 스님이 이렇게 풀어쓴 자기 이야기 뭐 그거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랑 연준 씨랑 요 책 읽은 게 그런 데서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자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한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 한자 위에 그 적혀져 있는 이제 언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해석한 부분이랑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뭐 약간 에세이처럼 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오 이렇게 또 끄덕이면서 네. 읽게 되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32편에 그러니까는 선수행자, 네. 스님들의 시를 스님이 또 해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아니래도 당장 우리 시 중에 나가도 좋은 시 모음집, 그리고 그 시에 관한 해설서,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그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 자체를 만나는 것도 좋고, 그 시를 소개하는 저자가 어떤 감정에서 이런 시를 자기가 느꼈나 막 그런 거 자기가 풀어내는 그런 거 하면서 그럼 벌써 수많은 시인들 시도 만나지 그쵸. 그리고 그 책을 엮은 사람의 글도 만나지 오, 굉장한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네. 책은 굉장히 얇지만 아 그러네요. 이게 제법 무거운 책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책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좀 그냥 가볍게 하여튼 무조건 가볍게 책을 만나자. 제가 아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을까요? 맞아요. 얘기하셨어요. 예, 예.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잘 읽히는 책이에요. 읽히지 않는 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저자가 어렵게 썼거나 내가 관심이 없거나 제가 한때 한 10년 세월에 걸쳐서 하루에 책 한 권씩 방송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독후감에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나 싶었어요. 근데 사실 야, 한 권의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을 읽는 것까지도 좋았고 아, 뭐 재밌었어 하고 책 덮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글로 쓰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쵸. 네. 항상 어려웠어요. 그게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까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뭔가를 느꼈는데 이렇게 느꼈으면 내가 혼나지 않을까? 여기서 또 선생님 또 소환되네. 그러니까 그 시험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맞아. 그 생각에 틀이 꽉 잡혀 있으니까 내가 뭘 느꼈을 때 아, 나는 이걸 이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어 난 이걸 때 이런 음식이 생각나요. 그래도 괜찮은 건데 우리 꼭 음식이 생각이 난다는 말을 해도 안 혼날까? 내가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요. 이게 먼저 떠오르니까 우리가 감히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도 앞에 이렇게 시를 읽을 적에 시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상이 내 나름대로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옆에 이제 이 동명스님이 그 시에 대해서 당신의 그 소감을 쭉 풀었었을 때 전혀 나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이 스님은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르네. 정말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네.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나는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막상 그걸 표현을 하니까 그냥 아 정말 재밌었다 이 한 줄이 끝인데 네. 선생님은 나한테 독후감에 쓰라고 원고지 몇 장 뭐 이렇게 그 양을 분량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니까 거기에 네. 압박감을 느껴서 네. 잘 못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내가 느낀 걸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시를 항상 우리가 대할 때 보면 항상 시를 읽은 소감을 이야기하는 때 늘 독후감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떤 이 작품을 읽고 이제 독후감을 쓸 때 막 내가 느낀 걸 막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막혀요. 아 이거 어떡하지? 뭐 블로그에 올릴 때도 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좋은 팁이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도쿠가메스가나 뭘 할 때 보면 근데 저 이렇게 막 오은영 선생님 같지 않으세요? 그거예요. 그렇죠? 네. 네, 도쿠감이 그래요. 네. 우리가 왜 도쿠감 같은 걸 못 쓰냐면 항상 국어 선생님을 생각하고 그쵸. 시험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이 또 참고서에 있는 그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내가 틀린 건가 하니까 그러는데 어떤 소감을 쓰거나 소감을 이야기를 할 적에는 항상 지금도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그 초딩 2학년짜리 그 자식한테 내가 야야 봐봐 지금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꽃이 핀대 근데 그 꽃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새벽 창가에 막 그렇게 막 풍긴다는 거야 꽃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다니까 야 너 그거 느껴? 상상해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독후감을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럴 적에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그리고 아주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한테 그냥 편안하게 들려줘 이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면은 아 백발 백중 한 번쯤 여유로울 때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걸 통해서 한번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그런 느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예, 앞서도 멍하게 좀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 네. 그때 선시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책 한 권의 두 여자가 저희 이렇게 오늘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나라의 선승 혜용각범은 이렇게 노래했다. 도인이라면 필경 이 정도 기계는 있어야 할 일이다. 소나 양에게 밟힐지라도 미슬 속에 잠드니 나는 종산의 일 없는 중이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선시는 예술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사국예이기도 하다. 팽조는 800년을 살았다는 장수한 사람의 대명사이고 상자는 요절한 사람의 대명사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로서 최고의 모범생이고 도척은 공자도 교화하지 못한 천하의 몹쓸 도둑이다. 어쨌든 이들은 원간국사의 롤모델이 아니다. 원간국사의 본보기가 되려면 소나 양에게 밟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슬 속에서 잠들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소나 양에게 밟힐지라도 이슬 속에서 잠들 수 있는 기계를 갖는 것. 그래, 용기를 내보자. 축공 스님을 보내며 사림문 항상 닫아 걸고 조사의 관문 참부했거늘 이별의 순간 문득 선심이 흐트러지누나 내일 아침이면 숲 아래 함께 할 리 없으리니 가을비 쓸쓸히 내리고 낙엽만 온 산에 가득하리라 만남이 극히 드문 이들이 있다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선승들이다 취미 선사도 그러한 분이었다. 홀로 수행하는데 축공 선사가 찾아와 합류했다. 두 사람은 여러 날을 함께 수행했고 아침이면 함께 숲속을 포행했다. 그러다가 축공 선사가 떠났다. 선사들은 이별할 때 무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생각해보라. 산속에서 수행하는 선사들은 자주 이별하지 않는다. 만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만남이 잦을수록 이별도 잦은 법이니 세간의 사람들은 날마다 이별하는 셈이다. 모처럼 도반이 찾아와 여러 날을 함께 수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난다.
이별의 아쉬움이란 더 큰 것이다.